저희 지금 주력으로 많이 찾으시는 상품은 마스크가 있고요. 저희 일러스트레이션 기반의 다른 뭐 티코스터라든지 패브릭 포스터, 출판된 책자도 있고요. 컬러링북 같은 아이템도 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지 많이 나가고요. 주로 마스크는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이 우리 고양이랑 똑같이 생긴 이제 고양이 디자인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매일 이제 반려하시는 집사님들이 만나시는 이제 수의사분들이 또 많이 찾으세요. 사내묘경 시리즈라고요. 고양이 인터뷰 시리즈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마스크거든요. 현재 사내묘경은 고양이가 54종까지 연재되어 있고요. 다양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5종의 디자인이 있고요. 이 중에서 많이들 찾으시고, 사실 우리 고양이랑 닮은 고양이를 더 찾으시기 때문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중에 후속으로 계속 더 많은 고양이 디자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고양이 컨텐츠 스튜디오고요. 대부분 구매하시는 분들이 20대에서 40대 고양이 키우시는 여성 집사님들이 가장 많으세요. 본인이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한테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핀란드의 작은 편집샵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국내 집사님들한테 저희는 주로 이제 고양이 박람회나 아니면 저희 자체 온라인 샵 아이디어스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핀란드의 한국 제품 편집샵에서 저희 마스크 제품 보시고 연락해 주셔가지고 조금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도 판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였고요. 이제 저희 그림으로 출판이나 제품, 그다음에 소통하다 보니까 그 고객분들 만나기 위해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제품으로 만들면 더 많이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러스트레이션 컨텐츠를 홍보하면서 제품으로 만나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양이 저 일러스트레이션들은 모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고양이 마스크도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희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그림풍이 되게 다양하고요. 고양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양이가 모두 제각기 사랑스러운 것처럼 저는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는다 정도의 저희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00% 이제 면에 인쇄하고 있고요. 안감은 숨쉬기 편안한 워싱 린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고양이 캐릭터들이 전부 다 실제 고양이 모델이 있고 그 집사님 분들을 인터뷰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 고양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 스토리와 함께 고양이를 만날 수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서 바로 내 고양이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스타에 오시면 저희 인스타 묘제 계정에 오시면 고양이 인터뷰와 그다음에 모델 고양이 사진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야기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핀란드 연락을 받고요. 유럽 쪽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를 주로 좋아하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 태국에서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대만에서도 고양이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면 마스크나 디자인 마스크는 주로 패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이 고양이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이 손으로 재단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고 보통 밖에서 보시기 힘든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 많이 쓰시잖아요. 저게 KF 같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비말 차단이나 데일리 마스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쓰고 버리는 마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저녁에 손 세척해가지고 널어두시면 금방 마르는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요즘 같은 환절기 때는 이거 면 마스크 쓰고 주무시면 이 호흡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사내묘경 시리즈가 총 108마리가 목표거든요. 지금 반 조금 넘게 왔고요. 저희 컨텐츠 계속 보여드리면서 그 집사님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신 굿즈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우치나 에코백 같이 더 좋아하시는 제품들 저희 고양이 많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